요쪽 손. 이봐라. 주세요.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버의 으따부부의 으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포가 하나 왔는데요. 털보 낚시. 예. 털보 낚시라고 해서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뭐냐. 델리온 애기라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털보 낚시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네, 협찬을 받아서 저희가 한번 영상 올려보려고. 물론 이 많은 유튜버님들하고, 사용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애기 평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델리온 애기인데요. 와, 종류가 엄청 많네. 10가지 정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10개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꺼내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멸치액? 아, 자, 일단 이거 먼저 보시고, 여기 보면, 멸치액 유인제라고 써있죠? 예, 네, 요거를, 이 애기에다가, 예, 네. 집어 넣어가지고 이게 유인제를 해서 쓰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사항은 따로 또 영상 자막이 영상이 나갈 거예요. 영상이 나갈 거고 요거는 제가 그냥 꺼내서 한번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사실 저희가 주말에 강어 낚시를 가려고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스케줄이 빵꾸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영상을 따로 찍고 있는 거고요. 자, 보시면 이 멸치액제라고 유인제라고 써 있죠. 멸치액 유인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멸치액 유인제. 유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애기도 생각보다는 크지 않네요. 크지 애기가 몇 않고, 센치냐면 65. 예, 크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은 자그마한 사이즈긴 한데. 예, 광측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야광 불빛이 있다는 거죠. 예, 보면은 유인제를 일단 넣는 거를 보여드리려고는 했었는데, 한번 냄새 맡아봐. 보여드리기는 뭐하고, 여기 보면 여기가 위고 여기가 이제 아래예요. 보면 요 위에 보면 구멍이 하나 있네. 여기에다가 구멍에다가 한두 방울 정도만. 삽입을 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삽입을 해서 유인하는 거죠. 여하튼 여기 보면 65라고 써 있고, 요거는 그리고 닭털, 깃털로 만든 제품인데, 지금 만져보면 엄청 되게 탄탄하거든요? 부드럽기도 하고, 뭐라 해야 되나? 탄력이 좋다고 해야 되나? 여기 보시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써 있습니다. 제품명이 써 있고요. 저희가 광어도 하려고 했었는데, 사장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낚시를 못해가지고요. 내년에 요 광어도 다시 한번 꼭 아니지, 강어 하겠습니다. 낚시를 가게 되면은 할 수도 있는 거지. 요거 웜은 델리온 솔트 어센신 5라는 그런 제품인데, 강어 낚시를 할때 요걸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한번 테스트 할겸 낚시도 할겸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거든요. 예, 요거 후기를 보니까 좋아요. 평이 좋아요. 반응이 온다고 하더라고. 저희도 꼭 사용을 해서 나중에 후기를 한번 또 따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측광이 잘 됐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측광 잘 되죠? 이렇습니다. 제품 엄청 잘 만든 것 같아. 네, 좀 신경 써서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여기에도 이렇게 신경을 야광이랑. 써서 야광으로 만들었고, 잘 보이네요. 잘 보이네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오징어라든지
쭈꾸미 예,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인들에게도 많이 널리 널리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아기가 수평이 물속에 떨어졌을 때 아기가 수평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영상은 아기가 이제 유인제를 넣었을 때 유인제가 잘 골고루 떨어지는지 이걸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또 한번 얼마큼의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저도 내년에는 이 애기로 쭈꾸미, 갑오징어 두 종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어도 내년에는 꼭이 웜으로, 이꼭 웜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으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